됐어. 청개인데 요거 알 지가 나가지고 지금 품어가지고 병아리 깐 거야. 자연부화. 저 물통, 저희 물통이에요? 예, 네, 병아리 물 먹으라고 물통. 직접 만드신 거예요? 예. 네. 근데 물이 어떻게 한 번에 안 나오네요? 아니, 물 그 밑에 그릇에 그 수위가 차면은 이게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물이 안 쏟아지고 이거 병아리가 쪼아 먹으면은 물이 조금씩 조금씩 밑으로 내려와요. 쌈돌, 뭐하냐? 잘 있었냐? 닭장이 두 개예요? 여기가 원래 주 닭장으로 썼던 거고요. 병아리들이 얘네들하고 놔두면은 얘네 큰 애들이 쪼아가지고 병아리가 죽어요. 좀 더 클 때까지 격리시켜 놓은 거야. 네, 지금 요게 병아리를 지금 품고 있어요. 얘가. 봐봐. 오골개예요? 네, 백봉오골개. 왜 꺼내시는 거예요? 아, 표시 놓으려고요. 다른 애들이 넣어놓으면은 지네들이 다른 저기 암탉들이 들어가가지고 얘 쫓아내고 안에 들어가서 알을 낳아요. 그러면은 이게 21일 만에 부화가 되는데 이 계란이 똑같으면은 몰라요. 모르다 보면은 얘가 결국에는 부화를 못 시켜요. 병아리가 여기서 태어나면은 얘네들이 딱 그 태어난 애만 가지고 데리고 나와요. 그러면 나머지는 안에서 부화를 못하고 이 계란이 상해버려요. 네, 여러 해 동안 다양한 종류의 닭을 키우면서 터득한 자연인만의 노하우인 셈이죠. 아이고야, 알 품고 있는데 시끄러워서 미안했다. 미안해?